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여기저기 인사한다고 제가 지금 굉장히 분주했을 텐데, 이번 설은 아주 조용합니다. 물론 뭐 코로나 탓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이제 뭐 조용한 설 연휴를 보내는 것보다는 여러분한테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인사 하나를 그러니까 영상 인사죠. 내일 하나를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보통 이제 설 연휴 인사를 할때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뭐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그 상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2020년 작년에 저한테 제일 큰 영향을 미쳤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수익 이야기죠. 제가 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인가? 2월 20일인가? 이제 그때쯤 되어서 이 책을 어느 스님께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책을 자, 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제목은 이제 마음의 지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사야도 우 조티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야도는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큰 스님 뭐 이런 뜻이죠. 이제 수행을 잘 하신 그런 큰 스님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을 하나 소개를 받았죠. 예, 받아가지고 이제 저는 뭐책 읽는 걸 좋아하니까 이제 한번 이제 몇 번을 읽어봤습니다. 한번 읽고 두번 읽고 세번 읽고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니 굉장히 그좀 뭐라 그럽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수행에 대해서 잘 이제 수행의 그 단계 이제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게 무지막지하게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거는 이제 이 책을 요렇게 이제 요점 정리를 했죠. 네. 제가 요렇게 이제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런 걸 잘합니다. 이게 이제 제 취미입니다. 네. 책을 이제 한번 열심히 읽고 난 뒤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요점 정리를 하죠. 그러면 두꺼운 책이 이제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제필적으로 이렇게 적다 보니까 눈에 익죠. 이제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또 유별나게 이제 이게 색연필을 칠합니다. 이렇게 색깔을 칠하고 그다음에 뭐 화살표라든지 이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그냥 금방금방 이렇게 들어오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죠. 지금 요 대목은 이제 빤나띠하고 빨아맞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적은 거네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빤나띠하고 빨아맞다하고 어려워가지고 이제 여기에 이제 빤나띠는 뭐 금방 이해를 했는데 빨아맞다에 대해서는 도저히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제 이해가 잘안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그 저기 양자 물리학 이제 양자 역학 이제 그게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그리고 소립자 뭐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해서 이제 그 관련 책들을 또 사가지고 봤습니다. 이제 특히 그 시간 이제 시간에 대한 게 이제 또 굉장히 좀 어려웠죠. 그게 좀 이해가 잘안 돼가지고 했는데 이제 시간하고 관련된 책도 또한권 사가지고 이제 제가 봤고 그래가지고 이 빨아맞다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그 관련 책을 네 권을 구매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한 60번 정도 읽었죠. 이제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뭐 10번, 20번, 뭐 50번, 60번 읽는 거는 쉽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 이제 읽고 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빤나띠하고 빨아맞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책 하나만 가지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보면서 어문스러운 거는 이제 다른 관련 책들을 또 구입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막 이게 보면서 이제 이해를 많이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이거는 제가 적다 보니까
5권으로 이제 적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 요 보시는 게 이제 요게 이제 한 권이죠. 뭐 1, 2, 3, 4 요까지 이제 5 이래 가지고 이제 5권을 이제 적게 되는데 이제 요 페이지가 뭐한 3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면만 적다 보니까 뒷면은 안 적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 5권을 다 읽는 거는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한 시간도 안 걸리죠. 한 시간 정도만 보면 싹 다, 이제 책한 권이 이제 요쯤 정리가 된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보게 되었죠.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5권으로 만들었다가 뒤에 다시 또 3권으로 줄였습니다. 3권으로 줄이니까 이제 더더욱 빨리 이렇게 흡수하게 되었죠.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이책한 권이 작년 2020년도 그 1년을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책 전체를 이제 통째로 다 녹음을 했죠. 그 빼놓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에 전체 내용을 다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매일 아침 새벽에 이제 수행 이제 눈 뜨자마자 저는 밤에는 좀 일찍 잡니다. 근데 밤에 뭐 9시 뉴스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그 전에 대부분 다 이제 잠이 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9시 전에 이제 잠을 자고 그러고 나면 이제 새벽에 이제 말똥말똥 이제 눈이 떠지죠. 보통 뭐 3시, 4시 이제 이때 이제 뜨고 어떨 때는 뭐 2시에 이제 눈을 뜰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나면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이제 수행이죠. 이렇게 딱 이제 하고 있다가 수행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제일 먼저 보는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을 이제 보고 이러는데 그냥 눈으로 이렇게 책을 읽는 것보다는 이제 그 저는 두 가지 이제 그걸 세 가지 사실은 기능을 쓰죠. 이제 청각, 이제 귀로 듣고 그다음에 눈으로 이제 이걸 보고 그리고 마음으로 이제 깨워서 이걸 의식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감각을 쓰면서 쫙 이렇게 책을 보다 보면 이제 마치 이 사야도께서 이제 제 옆에서 막 이렇게 뭐 말씀을 하는 것처럼 착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상한 현상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이걸 굉장히 했었습니다. 제가 소리로 듣는 거 이제 듣는 게 이제 뭐 어떤 건가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해가지고 이제 제가 사용을 합니다만은 제 딸을 위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녹음을 했었습니다.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요걸 보시면 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그아 제가 금색어를 어떻게 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요거는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인데 자, 요건 저희 제밥 먹고 사는 겁니다. 이제 제 와이프입니다. 네, 와이프고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서 잠깐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유튜브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소리가 나오죠? 자, 이렇게 들리죠? 자, 이제 요거를 녹음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조금 천천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실 때는 이제 요거를 만약 검색어를 하려 그러면 요 검색어가 마음의 지도 유튜브에서 이제 마음의 지도 이래도 검색이 되고 아니면 우조티카 사야도 해도 검색이 되고 연방죽 마음의 지도 이렇게 해도 검색이 됩니다. 제가 실제로 요 하이가 세 개로 하면 여러분들이 검색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고 방금 여러분 들었듯이 이제 굉장히 제가 느리게 녹음을 했습니다. 말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이제 저도 들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여기에 보면 자,
요거를 잠깐 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안 보이네요. 이제 요거 지금 제 얼굴로 해가 가려졌는데 여기 보면 이 배속을 빨리 할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소리를 이걸 이제 빠르게 재생을 시킬 수가 있죠. 저는 이제 보통 2배속으로 재생을 합니다. 한번 제가 2배속으로 여기 좀 가려져 있는데 하여간 요 옆에 보면 이제 점이 이제 3개가 찍힌 게 있어요. 점점점인데 그걸 누르면 이제 배속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절 이제 2배속으로 되는 걸 제가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다른 걸로 한번 할까요? 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녹음이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번을 이제 제가 한번 듣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의 지도 소문 산처럼 무뚝서서 강처럼 헐라라 저의 자, 스승이며 좋은 친구인 사야도 요거 말고 뭐 빤야띠 요거 한번 해보자. 삼 자, 사띠 이제 빤빤야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기발한 제가 수행의 길 굉장히 느리게 빤야띠 녹음을 해놨습니다. 개념과 느리게. 근데 알아맞던 이제 여기에 진정의 보면 국회 기능이 있어요. 예. 페이지 이렇게 이제 66페이지 이렇게 1 고요한 배속 해가지고 눈가가 배속이 지나는 높은 기능이 바람 있습니다. 하나 수행을 하면서도 뭔가 요 마음을 배속을 지배하는 2 배속으로 불안한 높여 기운이 보겠습니다. 전달되고 인상적인 실천을 벌일 수 없습니다.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연스럽게 놔두십시오. 수행의 경험을 주기를 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붙잡는 것은 무의식인데 이것은 아차리기가 없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놓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놓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을 조절합니다. 우아는 자아 없습니다. 자아도 없고 지배자도 없습니다. 남아로 자, 이제 요렇게 이걸 이제 2배속을 1배속 처음에 녹음할 때는 제가 알아차림한다고 이제 천천히 녹음을 했고 두 번째 이제 들을 때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배속을 느리는 게 있습니다. 뭐 1.2, 1.5, 뭐 1.7, 1.8, 2배속까지 이제 느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2배속으로 이걸 듣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2배속으로 들어도 마치 천천히 듣는 것처럼 또렷 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는 그러니까 속도가 왜곡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속도가 제가 듣는데 전혀 그걸 영향을 못 미치죠. 여러분들도 요거 마음의 지도 이걸 할때 이제 그 제가 유튜브에 총 6시간 48분입니다.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었기 때문에 6시간 48분 동안 이제 녹음이 된 거죠. 이제 마음이 지도한 책을 전체를 다 녹음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듣지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 책을 하나 사는 거예요. 하나 사가지고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놓은 걸 가지고 여기에 단락으로 녹음을 해놨거든요. 하나하나 해서 이제 그걸 눈으로는 책을 보는 거예요. 눈은 책을 보고 그리고 귀로는 이제 그 소리만 제 소리만 이렇게 듣습니다.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는 깨워서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오늘 이제 설 연휴고 하니까 저는 볼때 이제 두 눈으로 보지 않고 요 안대 약국에 가면 안대가 팝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한쪽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자꾸 보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왼쪽 눈으로 보거나 또 이제 이쪽이 눈앞이 챙기게 되면 이제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눈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 장시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눈 하나만 쓰기 때문에 그리고 한쪽 눈이 이제 눈이 이제 피곤하고 앞이 생기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안대는 약국 가면 팝니다. 이거 뭐 돈도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 이제 여기도 있고 뭐 집에도 있고 저 밑에 방에도 있고 또뭐 다른 데도 있고 뭐 온데 이 안대를 이제 제가 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이거 듣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봐야 되죠. 근데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뭐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실제로 뭐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수행체에서 아주 그 훌륭한 그런 이제 잘 가르쳐 주는 그런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좋지만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무지막지하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실제로 제가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제 절집안에 이제 불교 학생회 때부터 이제 뭐 제가 이제 경남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예, 경남고등학교 불교반, 뭐 경남고등학교 불교반 회장, 그 다음에 대학사 불교 학생 회장, 그 다음에 고등학교 불교 학생 연합 회장, 그 다음에 뭐 이제 법무사 불교 청년회 회장, 뭐 이래가지고 막 그 절집안에서 엄청나게 무슨 이제 감투 같은 걸 이제 많이 쓰고 그 감투가 이제 머슴 이제 완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그 감투 쓰면 이제 일을 다른 사람보다 막 10배, 20배 해야 되죠. 무지막지하게 뭐 이런 저는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근데 수행을 배울 기회는 별로 없었죠. 일만 그냥 열심히 했었습니다. 이제 큰 스님들 이제 법문을 뭐 이렇게 들을 기회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한 번 들어가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거의 한 30년 넘게 거의 한 40년은 안 되고 30년 넘게 이제 일만 막 그러니까 머슴처럼 일만 죽도록 했죠. 근데 이제 이 책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책에 적힌 대로 이제 하나하나 그 이제 마음의 지도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걸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가 보니까 정말 별천지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길, 또 새로운 힘, 에너지죠. 이제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걸 또 저는 제 하는 일에 또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일들이 뭐 또 다른 때보다는 뭐 지금 다들 어렵다 그러지만 저는 저희들 이런 이제 차곡차곡 지금 계획적으로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상 수행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명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읽는 거죠. 이제 그게 2020년도 제한테는 제일 큰 그런 변화였고 그리고 하나의 그 변화의 그 이 에너지 큰 이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속에 자신감도 다시 생기고 또 올해 계획하는 일도 제가 다 이렇게 이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계획하는 일, 후명년에 계획하는 일 그런 것들을 이제 차곡차곡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이 책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새해 인사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도 조금 되고 해요. 또 집에 가가지고 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식당들이 문을 안 열어요. 명절이라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합장.